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 시리즈를 우리가 다루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또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이제는 그분을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위 즉위식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왕의 왕으로 즉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21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전한 나라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모이게 된 것이죠. 이 에클레시아는 구약성경에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인 가알은 나팔 소리, 오늘도 우리 협주단이 트럼펫도 불고 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전전할 때에 그들은 순간순간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붕 하면서 낮게 쫙 깔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가정과 텐트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클레시아, 즉 교회의 제1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 감격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배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또 다른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빵빠빵 하면서 아주 높고 그리고 강력하게 부는 소리를 그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전쟁으로의 출병을 의미합니다. 적과 맞서 싸워서 이제는 원수들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라고 하는 싸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클레시아, 즉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임과 아울러서 전쟁하는 공동체다. 무엇과 전쟁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에 신과 같이 자기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마귀와 세상의 여러 죄악들과 그 죄악과 저주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전해주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는 교회에 향하여 주시는 나팔 소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임과 아울러서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예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일례로 지난주에 태신자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선교의 방법으로 한국교회는 그리고 각 교회들은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사회단체와 봉사단체가 하는 일들 중에서 80%를 교회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죠. 근데 이분은 대학생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고 그 모든 보건복지부의 자료들을 쫙 검토를 하고 브리핑을 받으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야,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사회봉사와 복지활동의 80%를 감당을 하는구나. 한국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이 나겠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기독교를 향한 생각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또 좋은 시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발전했고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신이 철폐되고 문맹이 퇴치가 되고 차별운동이 시작되고 인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첫 번째 병원이 들어서고 선교사에 의해서 대학교들이 서고 선교사들이 여러 복지기관들을 세웁니다. 또 교회는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워서 독립운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듯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봉사를 합니까? 좋게 좋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회봉사하고 복지활동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그들이 구원의 빛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여 복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영혼구원의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봉사와 복지활동을 편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파송을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다 마치면 이 예배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뒷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여기서 쫙 불러드려요. 가라, 세상을 향해 나가라, 파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한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현장에 나가서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사회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아울러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의 전사들로 살아나가라고 하는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를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뒷모습을 향해서 쫙 우리가 불러드림을 통해서 그거 기억하고 아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가시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성교회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왕성교회 가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 건물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의 요소도 포함은 돼 있지만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으로부터 받아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즉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회중의 무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움직입니다. 이처럼 머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 장로, 어떤 유력한 사람이 교인, 이 교회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목사와 장로와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을 리더십의 자리에 놓기는 했지만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찬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마다 보면 교회 설립 초창기 멤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어찌어찌 보다 보니 하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의 방향성과 충돌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의 어떠한 경험과 이게 배치가 될 때 충돌해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걸림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100% 내 돈과 재산을 들여서 그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시작된 순간부터는 그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이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을 차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타겟 삼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삶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을 놓쳐버리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을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가진 방법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을 사탄은 방법을 통해서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변질 집단으로 그렇게 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교회 앞에 서성거립니다. 노숙자입니다. 냄새가 꾸질꾸질 나고 온 옷이 다 너덜너덜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안내위원들이 막았어요. 안 됩니다. 나 교회에 들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안 돼요. 이해는 가요. 너무 이게 차별이 되거든요.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사람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울지 마라. 누구십니까? 나 예수다. 예수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나도 쫓겨났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 사람 차별하지 말고 다 품고 나가자라고 하는 이걸 놓쳐버리니까 인간적인 기호와 선호도가 왕노릇하는 예수님이 쫓겨나버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 위해서 또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방패 쳐주시기를 여러분 기도의 방패를 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카톨릭의 타락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말씀의 타락입니다. 교황이 말씀보다 더 위에 섰어요. 교황이 무호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교황과 교회가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새롭게 강단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좁아지고 작아졌어요. 저도 지금 여기 새로운 강단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적응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눈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앞에 있는 분들은 흐릿하게 보이겠지만 이 앞에 라틴어 세 문장을 써놨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개혁을 할 때에 외쳤던 슬로건입니다.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Sola Gloria, Sola Gratia, 오직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왕노릇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 왕노릇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인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요 교인의 모임인데 그럼 교회가 완벽하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할까? 교회는 어떨까?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툽니다. 젊은이 둘이서 혈기를 부리면서 막 소리를 서로 간에 질러대요. 친구였는데 의기투합이 안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혈기를 부리니까 다들 겁을 먹고 끼어들질 못합니다.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먼 어느 중년 신사가 다음 정류장에서 그냥 후다닥 내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씨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싸워? 여기가 교회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요. 싸움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분열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충돌하고 여러모로 헐뜯고 서로 간에 갈등하는 교회가 참 없으면 좋겠는데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증오하는 교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거룩한 교회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해답을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명절을 쓴 한스 퀸 박사의 내용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기를 원해요. 교회는 죄 많은 교회입니다. 죄 많은 교회예요.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죄 많은 교회입니다. 또한 사탄이 교회를 죄로서 공격하고 갈등과 분열로 공격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늘 죄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사는 또한 동시에 교회의 죄의 역사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의 가장 원본, 가장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서 부흥이 일어나던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문제를 일으키고 성령의 징계를 받아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근친상간까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분열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고 그 안에 은사가 남용되면서 서로 간에 헐뜯고 서로 간에 반목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종 듣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는 내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기독교인들은 싫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여기저기에서 확인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교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 속할 수 있구나. 그럼 만약에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의 완전성은 그 즉시 깨져버릴 겁니다. 아니, 완전한 교회, 우리는 결코 포함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속해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확신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스티븐 호킹 박사,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보시듯이 휠체어에 온몸이 뒤틀린 채 이분 루게릭병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이분은 이 눈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이 됐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박수가 일어나고 존경을 표하고 전 세계에서 이분을 제발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엉망진창, 불완전이지만 그러나 그의 머리, 이 천재적인 두뇌는 지금도 역사했고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고 엉망진창이지만 교회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거룩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교회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분이 저렇게 교회 다녀도 저렇게 엉망진창이고 내가 교회 다녀도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면, 내가 또 저분이 교회마저 안 다녔다면, 구원받지조차 못했다면 얼마나 엉망진창 바닥을 치고 난리법석이었을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저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 이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 이런 교회를 예수님은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그의 몸이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를 수년 전에 갔었습니다. 12박 13일 아주 빡빡한 일정.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12시 가까이 돼서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아주 강행군을 했습니다. 12박 13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이 얼굴이 이 돌아갈 뻔했어요. 입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거의 돌아가다가 다시 제가 잡아 당겨가지고 제자리에 섰어요. 지금도 겨울이 되면 이 절반 돌아가려고 했던 그쪽이 아주 정확하게 절반이 이렇게 신경이 저립니다. 따끔따끔해요. 그런데 그 12박 13일 동안 터키, 그 넓은 터키를 둘러보고 그리고 그리스로 내려와서 그리스를 살펴보고 로마로 마지막 가서 로마를 살펴보는 이 사도바울 코스였었습니다. 이 터키의 그 광활한 대륙과 같은 그 땅을 쫙 버스로 하여튼 돌면서 갔던 곳들이 기억에 나는 곳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도원들이었습니다. 수도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수도원은 봉쇄 수도원.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수도원. 그 봉쇄 수도원 중에서도 버스를 타고 산 꼭대기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까지 가면 피뢰침처럼 쫙 기암괴석 그 절벽들이 쫙 세워져 있는데 그 피뢰침 꼭대기와 같은 기암괴석 꼭대기에 사람이 도대체 어디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위에서 망태기를 던져주면 망태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끌어올려서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료품을 실은 차가 와서 그 망태기에다가 넣어주면 위에서 끌어당겨서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거기서 영성 훈련하고 금욕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 봉쇄 수도원과 같이 인간의 금욕적인 노력과 애쓰는 모습이 과연 그 사람의 죄악과 그 사람의 마음에 온갖 범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도 갈등과 미움과 범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저 수도사가 나보다 더 은혜를 받았어요. 더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더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들, 갈등.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충돌하고 부딪히고 못난 모습, 그리고 모난 모습으로 헤매고 불완전한 추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이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며 점점 변해가며 점점 예수님 닮아 거룩해져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나가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첫머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십자가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초라하고 아무리 사람 없는 주인이 다음 달에 당장 세를 못 내니 나가라고 강대상을 발로 뻥뻥 치는 시달림 받는 부족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관보다 존귀한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계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교회에게 사탄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게 합니다. 때로는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과 정치 이념을 통하여 교회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고 했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자신할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 박해하고 뿌리 뽑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소련의 공산주의가 몇십 년 지나지 못하여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택동이가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뿌리째 뽑아 없애는 첫 번째 군주가 되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었습니다. 박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지하교회를 포함해서 1억 4천만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을 보유한 나라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상 최대 인권 단합국이요 최악의 종교 핍박 국가인 북한 보세요. 종교가 없을까요? 기독교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 모시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여러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했던 나라마다 다 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열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국가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구의 기독교 국가, 선진국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어와 교회가 부흥하는 그때와 아울러서 맞물려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교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귀한 교회, 오늘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죠. 즉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가끔 전입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전의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치고받고 했더니 그 안에서 내가 삶이 무너지고 나의 영혼이 파괴되고 도저히 못 견디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시험들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물꼬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되는 게 없어요. 다 영혼이 죽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삶이 핍절하게 되고 척박해집니다. 반면에 돈 좀 없어도 건강 좀 무너졌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 노래할 수 있고. 왜요? 은혜 때문에 교회로부터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을 신방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20대 때에 건축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축하는 걸 배웠습니다. 30대 초반 나이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져가지고는 그 집을 팔고 또 집을 져서는 또 팔고 원룸을 만들어서 또 팔고 또 팔고 또 만들어 내놓는 족족 이게 그냥 얼마나 잘 나가는지 공실이 하나도 없고
돈을 40대까지 억수로 벌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벌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련을 겪지 않고 모든 게 너무 잘 되면 경계심이 낮춰져 버립니다. 사기가 들어온 거예요. 사기꾼이. 실패를 안 해보니까 경계심이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기꾼에게 다 털리고 전 재산이 홀라당 다 공중분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교회에 가자. 깨지고 무너진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겠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우리 왕손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철저히 지키리라. 두 번째는 예배, 모든 예배에 나올 때 나는 크던 적던 반드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빈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으리라. 세 번째는 나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10분 전에는 나와서 최소한 찬양 세우고 부르고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다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으리라. 이 결심을 지키면서 이분이 은혜를 많이 누리고 우리 교회 나온 지 2년 차 될 때부터 저 시골에 있는 허물어진 교회들을 건축을 해주고 일으켜주고 복구를 시켜주는 그 일에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다시 꽃피고 사업이 다시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 요 며칠 전에도 제가 미아동에 새롭게 아주 높은 8층짜리 그 원룸을 지은 것을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왔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분이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간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전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자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받은 은혜로서 나아가 선교하는 공동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교회는 성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요, 성도는 교회를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해야 될, 교회는 영혼의 조상이라고,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가 몸이니 교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증거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세상으로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역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요 귀중한 기관이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 주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